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7년은 기타 역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였습니다. 맞습니다. 54년 처음 출시되었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이 일부 개선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해이며, 깁슨에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PAF 험버커 픽업을 장착한 첫 레스폴 모델이 출시된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과 팬더에서 제작되는 1957년 리슈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보기 단 이렇게 되고요. 은총 네.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커스텀샵 202 리미티드 에디션 1957 스트라토캐스터 레리.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깁슨 커스텀샵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모델입니다. 아, 3픽업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시간 같은 네? 경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팬더 기타보다는 깁슨 팬인 거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네? 되고, 이제는 뭐 현피님도 너무 잘 아시는데 제가 팬더 스트라토 캐스트, 아, 그러니까 팬더 기타 중에서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57 이 메이플렉 네? 57 스트라토 캐스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블랙입니다. 제가 그냥 이 기본적인, 제가 생각보다 뭐 요런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클래식, 그러니까 헤리티지가 네? 확실한 기타들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 블랙에 흰색 피카드에 메이플렉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또 제가 뭐 너무 좋아하는, 제가 골든탑보다는 블랙뷰티를 좋아해요. 57 블랙뷰티가 또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남미에서 리뷰 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에서 댓글 달았어요. 기어타임즈 갖고 싶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기어타임즈 그 너무 멋있어서 네? 심지어 3픽업이 뭐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이 조금 있어요.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한국 가면 풀가에서 한번 쳐보겠지. 그 전에 팔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영접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오늘 이 57 빈티지 이제 스트라토캐스터도 네? 쳐볼 수 있게 됐고 블랙뷰티도 쳐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더 좋을 것 같아.
해볼게요. 제가 뭐 팬더를 좋아합니까?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또 나이가 또 드러나는데 오늘 무려 헤리티지를 포함한 레스포를 둘, 넷, 일곱 대 그렇죠? 일곱 대의 사운드를 들었고요. 팬더를 한 대를 들었잖아요. 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짜장면 중에서 요즘에 이렇게 캐러멜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달한 거 말고 예전에 춘장으로 해가지고 텁텁하게 그다 이제 감자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옛날 짜장 그거를 계란으로 올라가 있고 일곱 가락을 먹고 좀 텁텁한데 하고 있을 때 무말랭이 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입을 깨어나게 한번 헹군 느낌이 팬더를 듣는 순간에 잠깐 들었습니다. 정말 매력이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뮤지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들려줬고 다른 매력을 들려줬는데 은축 씨가 연주해 보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끝나자마자 제가 무슨 뭐 팬더를 좋아합니까? 라면서 뭐 개인적인 사견을 드러냈습니다만 물론 맞아요. 제가 그 특히 더 풀가 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이렇게 좋아하는 기타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리뷰를 핑계로 또 알아가고 저 그쵸. 또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또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몰랐던 기타들을 또 새롭게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서 이 기타가 정말 괜찮구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생기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사심이 들어간 악기들 같은 경우도 반대로 말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혹은 더 좋게 바라봐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필 오늘 정말 제가 가장 악기 있는 기타 두 대가 나왔는데 뭐 물론 끝나자마자 아 뭐 깁슨 이랬지만 그거는 제가 원래 깁슨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아까 이거 치자마자 느낀 게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고 지금 그리고 무게가 이거는 뭐 하루 종일 들고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금 이 어쿠스틱 소리 그냥 네. 기본적으로 아무 그죠. 울림이 이런 울림들도 굉장히 좋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이잘 만들어진 기타들 예전에 뭐 임선호 님이 나와서도 이제 어쿠스틱 상황에서 쳐봐야 된다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실제로 기타 샵 가면 그 이제 뭐 물론 버즈비에서는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이제 버즈비에서는 제가 악기를 많이 제가 생각보다 이 고양이가 생선 가게에 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타는 별로 안 샀어요. 이 팩터는 엄청 많이 맞아. 샀었는데 기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좀 그럴 일이 없어서 좀 아무래도 그냥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나? 뭐 모르겠네요. 이펙터도 많이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일본이나 이런 이제 뭐 빈티지 샵 가면은 반드시 앰프 안 꽂아놓고 먼저 쳐보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러운 상황이면 좀 네. 조용한 데 가서 들어보고 아니면 귀를 그냥 바디에다가 붙여서 쳐보기도 하고 네. 얼마나 울리는지 이런 걸 체크하기도 하는데 두 기타가 너무나 좋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좌펜더 우깁스 이 말을 참 오랫동안 쓰고 있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또한 씁니다. 이 지금 화면에 지금 이찬이 투샷 저 그리고 아까 그 생각도 그죠? 했어요. 보기만 해도 배부르죠? 지금 요 투샷 잘 보세요. 집에 이거 그냥 이렇게 걸려 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생각이었네, 저랑. 제가 아까 이거 보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다 블랙이고 그리고 57년도에 굉장히 그쵸? 상징적인 모델인데 다른 회사예요. 저는 이제 한 번씩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57년도에 무슨 무슨 일이 일이 있었던 있었지? 거야? 어떻게 이런 각 브랜드에서 기타에 걸작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타를 이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 그리고 이 버즈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타를 꼭잘 쳐야겠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타가 요즘에는 굉장히 비싸지만 좋은 오브제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꺼내서 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컬렉팅 하시는 분들은 그쵸. 많잖아요. 하필 공교롭게 오늘 둘다 검색을 아래위로 했고. 새까맣게 입고 모자도 지금 둘다 새까만 모자 쓰고 와서 둘다 거꾸로 쓰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 가서 너무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제 이게 상황이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지금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이 블랙이 기타 컬러에서 블랙이 주는 이 영역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많은 상징성을 띠는 맞아요. 기타리스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뭐 부담 없이 굉장히 멋스럽다고 느끼는 컬렉이다고. 예를 들면은 어디에도 잘 묻죠, 또. 팬더에서 예를 들면 뭐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서프 그린 같은 거 누군가한테는 아우 너무 맞아요. 부담스러워 아니면 혹은 아 촌스러워. 야 근데 기타 너무 치는 거 아니야? 라든가 뭐 깁슨의 골든탑이 있긴 하지만 골든탑도 굉장히 상징적인 모델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아이고 그죠. 그 무슨 무슨 금색이야? 금색이야 촌스러워 라는 분과 야 너무 부담스럽다 기타가 너무 금색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블랙 컬러는 진리죠. 뭐 진리입니다 진짜 질리지 않는 진리. 정말 질리지 않은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게 살수 있고 오늘 제가 이두 기타를 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지고 아,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물론 가격은 사실 착하진 않습니다. 둘다뭐 굉장한 가격을 자랑하고 있고요. 뭐 팬더 커스텀 샵도 뭐 지금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두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보시고 얼마지 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이 기타에 대한 정보가 애초에 없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조차도 아, 좋은 건 알지. 근데 너무 비싸잖아. 이미 알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내 드림 기타가 이둘 중에 있다라면 이제는 좀 망설이지 마시고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기타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팬더 깁슨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여러분. 연말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총 씨의 말에 힌트를 얻었는데요. 나의 드림 기타는 둘 중에 어떤 건지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도 참 댓글 달아주세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가 나의 드림 기타다. 아니다. 나 오츠 블랙부티가 내 드림 기타였다. 요거 댓글 한번 한 달아주시면 번만 좋을 것 같아요.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묻혀 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